그림 좀 그만 그리시고요. 고양이에다가. 자, 보자. 그 다음 거 시험 볼 거는 요거 뭐뭐 일지도 모른다. 추측에 대한 거야. 그지? 그래서 제일 봐봐. 메이, 캔, 뭐 일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아이가 얘. 아마 뭐뭐 해도 된다도 있지만 추측에 뭐뭐 일지도 모른다의 대표적인 애가 메이예요. 메이의 과거형이 마이트거든. 그러면 메이보다 마이트가 더 추측성이 약해. 쿠드가 더 제일 강한 거예요? 아니지, 얘가 제일 약해. 그 다음에 메이보다는 캔이 더 추측성이 높아. 요거의 캔의 과거형은 그 다음 슈드, 그 다음에 윌의 과거형 우드, 그 다음 제일 센 게 얘야. 뭐뭐 이메 틀림없는. 그럼 머스가 뜻이 두 개죠. 하나는 해야 한다. 해도 된다. 책을 펴!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뭐 이메 틀림없다. 틀림없다. 자, 그리고 머스트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때 반대말은 뭐냐? 아까 머스트가 뭐뭐 해야 한다 일 때는 부정어가 뭐였죠? 반대말은 머스트 나시죠? 하면 안 된다. 근데 머스트가 뭐뭐 해 입에 틀림없어 일 때는 반대말은 텐 나시야. 텐 나. 별표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 요것도 요렇게 별표 해볼까요? 요렇게 시험이 됐어요. 일리가 엄청 많네요. 예, 내용이 많으니까요. 시험이 됐어. 선생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뜻이 비어져 있어. 그럼 뜻에다 뜻을 쓰시고요. 아, 너무 영어가 비어져 있어. 그럼 영어에다 영어를 쓰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가보자. 요거 해볼게요. 요까지가 주어야. 왜? 조동사 뒤에 오는 요렇게 그룹이 동사거든 항상. 그래서 may require 뭐 한다? 요구할지도 모른다. 뭐 하는 것? To produce something. 뭔가 띵으로 끝나는 말은 형사 뒤에 오지. 그래서 이렇게 꾸며줬다.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 영어도 실력이 느는 건 가치 있는 일을 생산하는 거지. 얘는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된다? 안 된다. 왜? foot 결실이에요. 과일은 영양분을 끌어다가 결실로 딱 맺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LESS는 뭐뭐가 없는 결실이 없는 노동. 어? 잘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시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인고의 시간이 몇 년 필요하다는 거. 딱 너희예요, 너희.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 인고가 뭐예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아. 근데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조금씩 씨앗을 품고 조금씩 플로트가 되고 있는 거야. 다음은 our bill. 근데 이 bill은 와 어제 깜짝 놀랐잖아. 이 bill이 뭐지? 이랬다? 그랬더니 뭐 영수증. 오 아니야. 지폐. 아니야. 왔잖아 교수님. 와 그럼 하나가 더 있어. 주식. 뭐? 주식이요? 계산서. 그게 영수증 아니에요? 그게 영수증이잖아요. 계산서가 왜 영수증? 영수증은 돈을 계산을 하면 주는 게 영수증이지. 아. 조선사람 조선말을 못해. 틀렸네. 그치? 계산서! 계산서는 계산을 했어 이미? 계산을 했냐고. 계산하기 전에 영수증은 계산을 했냐고. 영수증은 계산을 하면 주는 거야? 계산하기 전에 주는 거야? 하면 주는 거죠? 계산서는? 계산을 하기 전에 주는 거야? 계산을 하면 주는 거야? 하기 전에. 똑같아요? 달라요. 네. 계산서가 얼마가 넘었대? 200달러가 넘었다. 200달러면은 20만원? 엄청 많이 먹었나 보다. 30만원? 그래서 That 그것이 can be right. Can't, cannot. 그럴 리가 없다. Right. 맞을 리가 없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오를 리가 없다. 왜? Must. 뭐에 틀림없다? 실수가 있음에 틀림없다. 잘못 계산한 거다. 자, 그 다음 354번 해볼게요. 시온이 하면 되죠? 시온이 아까 했나? 오케이, 그럼 해볼게.
자, 여기 맨 앞에 오는 거 뭐죠? 정호야. 문장 맨 앞에 아이디어 왔어. 얘 뭐라 그래? 동명사죠. 맞아. 오케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오버하는 것. 오케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좋아. 얘가? 얘가? 목격어. 이게 되지? 플로우는 결정. 결정 무슨 말이야? 결정 디사이드. 결정하다. 어, 리우야 결정 무슨 말이야? 결정은 결정하는 거죠. 결정이 아니라 결정. 결정이요? 결정이 뭐예요? 그거 묻잖아. 좀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그게 아 이점이랑 결정 그거야. 알죠? 국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국어 만점이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해 해보자. 결정이란 말을 모르겠는데 뭐를 좀 물어보자. 어? 너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 큰 이끌지도 모른다. 뭐?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 어? 선생님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모르네요. 앞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을 하고 변화할 수 있다. 자, Your worst day. 얘가 주어. Worst는 뭐지? 최악. 그렇지. 최악의. 최악. Bad의 최악. 최악의 날이 뭐일 수도 있다? 오늘일 수도 있다. 축복일 수도 있다. 뭐? 변장한 축복. 변장은 뜻이 뭔데? 변장 가짜로 그거 한 거. 그렇지. 아가 다음에 355번 오늘 좀 명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봐봐 이렇게 됐다. A single moment가 주어. Can change 동사. Your life가 묻죠. 단 한순간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는 뭐 하는 거냐? 구연 설명, 추가적으로 설명해 줘. 그러니까 뭐 해라? 마음을 열어. 어디에? 선물 같은 기회에. 선물 같은 기회는 뭐냐? 얘가 뭐야? 단계 대명사. 무슨 역할을 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격? 목적격. 그리고 그래서 얘 여기서부터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무슨 뭐? 형용사니까 AM. 그래서 얘를 꾸며준다. 기회. 즉 무슨 말이냐? 선물 같은 기회인데 무슨 기회? The world. 세상이 To your feet. 너의 발에 갖다 준다는 건 가까이 갖다 준다는 거야? 멀리 갖다 준다는 거야? 멀리. 아, 너의 발을 갖다 준다는 거? 가까이. 가까이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네 발끝에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선물 같은 기회에 마음을 열어라. 다음. The cherry blossom. 이게 주어져. 체리 블러썸은 꽃 이름이야. 무슨 꽃? 체리 블러썸 아이스크림. 무슨 꽃? 꽃.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 블러썸. 슈드비 동사. 그 다음은 뭐? 얘네 ADM. 왜? 왜? 네, 방금 생각났어. 그 다음에 엔드 접속사. 라스트는 뭐예요? 마지막. 아니야. 여기서는 will 뒤에 있으니까. will 뒤에 있으니까 얘가 성사가 뭐야? will 뒤에 있으니까? 동사죠, 동사. 지속되다. about은? 약. 대략. 얘는 ADM. but은? 만개할 것이다. 활짝 핀다, 이거야. 활짝. 언제요? 하루나 이틀에. 하루나 이틀 뒤에 활짝 필 거냐. 진짜 뭐가 언제 필요해요? 니 그렇게도 좋냐, 이 멍청이들아. 그리고 뭐 할 거다?
약 2주 동안, 아니구나, 1주 동안 지속될 거다. 비 오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지, 다 떨어지니까. 맞아요. 357번 가볼게요. 다음 숙제는 또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몇 쪽이에요? 몰라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나 95쪽까지 한 장판이 한 장판 어떻게 알아? 한 장판 아닌데? 자 다음 얘는 부엌 뭐야? 역빈 동사는 이렇게 얘가 목적. 자 여기서 테이크는 테이크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이 시간이 얼마 걸려? 그 영화는 90분이 걸린다. 그래서 걸릴 것이다. So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10시에 집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지, 10시쯤에 집에 있을 것이다. 자, the best way 이게 주어예요. to 정사는 여기까지 뭐 앞에 있는 way로 꾸며줘서 am would be가 동사 be 뒤에 나머지가 고원데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고 얘가 동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더 띵스를 꾸며 무서워졌네. 네, 선생님. 예, 얘가 좀 한번 얘기할 때 끝내. 스탠드업. 예. 둘다. 아니, 얘가 불다. All of you. 둘다. 일어나. 책 들어. 예. 카메라 가리지 말고. 네. 책 들어. 연필 들어. 채점해. 다음 해석 어떻게 돼? 그 질문을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집중하는 것이다. The things. 어떤 것들에? 얘가 질문, 동사. 얘가 동사니까. 질문에 대한, 아, 문제에 대한. 얘는 뜻이 좋아. 문제. 동사니까. 발생하다. 문제 되다. 중요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 집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얘 요, 얘가 접속사라서 이렇게가 A예요. 네가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예외를 만들 수 없다. 어디에? 이 안전 규칙에. 예외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도 깜깜해도 안전벨트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예외를 줄 수 없다. 저 캔나 캔나과 머스트는 여기서 무슨 차이죠? 캔낫은요 뭐뭐 해야 한다고요. 머스트는 뭐뭐 해야 한다고요. 캔낫은 아닙니다. 캔낫은 약하고요. 머스트는 아닙니다. 머스트는 완전 강해요. 얘가 그냥 완전 강해요. 여기까지가 진주어야. 그쪽 뒤에는 이, 그래서 이슨 가주어. 그게 저 진주어. 캔낫은 뭐뭐 일류가 없다. 머스트는 뭐뭐일 수밖에 없다. 뭐뭐이면 틀린거 없다. 그래서 대절은 사실일 리가 없다. 대절은 사실이면 틀린거 없다. 둘 중에 하나. 그 뒷문장 보면 되죠. 그는 갔어. 어디로? 휴가로 동해안에. 동해안에 그렇지. 휴가로 언제 갔니? 어제. 어제 갔으니까 지금 집에 없어요. 있으니까 없어요. 없어. 됐나? 자, 요거를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중3인데 조동사를 배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3에서 새로 나온, 중1, 2 때 똑같이 배웠는 조동사를 배웠는데 중3에서 나오는 게 뭐냐? 조동사 뒤에
해보 PP예요. 그럼 얘도 뭐야? 아까처럼 완료죠. 그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는데 얘는 해보 PP가 나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그럼 뭐냐? 과거의 일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해석이 다 과거에 뭐 했음일지도 모른다. 과거 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돼요. 해볼게. 요거는 총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듣고 다 배운 거야. 1번. 마이트나 메이. 해보 PP. 마이트, 메이, 해보 PP. 뜻은 뭐? 했을지도. 얘가 뭐야? 과거죠? 일 때문에. 모른다. 필기를 하셔야 된다. 고객님. 2번. 푸드, 해브, 피피. 뭐, 했을 수도. 있다. 3번. 머스트, 해브, 피피. 뭐, 했음에. 했을 수도도 가고, 했음에도 과거. 왜? 해부 PP니까. 했음에 틀림없다. 4번. should. 해부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4번은 뭐뭐 했어야 됐는데. 이런 뜻인데. 결국엔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해서 후회하는 거죠? 예. 얘는? 그러면 should not have PP는 뜻이 뭘까?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치. 그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 했어요. 해서 후회하는 거. 맞죠? 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얘는 뜻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처럼 문장을 쭉 해석을 해보고 이게 문장의 문맥상 must have PP가 맞을까? should have PP가 맞을까를 묻는 거야. 해석으로? 그렇지. 전 대학 잘했으니까 좀 안 지어도 될까요? 안 돼요. 네. 자, may have PP 무슨 뜻이라고요? 누군가 뭘 쓸지도 몰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뭐를? 너의 폰을. 그러니까 뭘 확인해봐라? lost and found가 분실물 보관소래요. 거기를 먼저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 알람이 오늘 아침에 울리지 않았어. 알람 소리 깨는데 알람이 안 울렸어. 그럼 일어나서 못 일어났어. 못 일어났어요. 그래야죠. 무지가 깊죠. 그러면 내가 뭘 깜빡했음에 틀림없다. 어? 어제 밥 먹고 잔다는 게 깜빡했으면 틀림없어. 자, 해볼게요. 어커맨.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앉혀드릴게요. 어커맨이 뭐 May not have PP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가 AM. 레이어는 ABM. 도치죠? 동사. 이렇게 주어. 아, 좀 어려운 단어 알려드릴게요. 얘는 진짜의. 확실한. 프로스는 증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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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요 하나씩 나가요, 이거? 네. 아니, 아니, 저 먼저 돼. 저, 혜성은 아웃. 저요. 혜성은 네. 야기하지 않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룡의 멸종을, 그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오. 저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 로봇처럼 말하네. 예. 뭐가 되냐면,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혜성이, 멸종을 야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아니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야기하다 무슨 뜻이야? 야기하다 cause 무슨 뜻이냐고? 혹시 약간 발생시키다. 그렇지. 뭐를? 공룡의 멸종을 발생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혜성이 이렇게 팍 충돌해가지고 다 죽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거에 대한 혜성이 충돌해서 공룡이 다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자, 그는 어떠세요? 또 가세요. 예? 그때 어때요? 머리가 매우 어렵다. 갑자기 영이 똑똑하게 된 거야? 65번 제가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데요.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완벽할 수 있어요. 봉사, 얘가 뭐? 시험은 매우 어려웠다. 수자는? 수자는 그것을 풀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야. 완벽하게 풀지 못했을 것이다. 수자는 완벽한 점수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받았을 리가 없다. 다 틀리네요. 받았을 리가 없다. 공명 왜 좋은 거야? 자 그럼 요거 보자잉. 366번 마이트냐 캔낫이냐. 이건 당연히 마이트죠. 왜요? 왜냐면요 캔낫은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해석해봐요. Some small dinosaurs. 어떤 작은 공룡들은. 야 뭐 하나 물어보자. 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예. 동사 뭡니까? 동사요? He did not. 이게 동사예요? 예. Did not fly head. 그러면 이렇게가 다 주어예요? 예. 아, that은 접촉사고요. Did not 동사라고 해요. 아, 예. 아니네? 제가 아니, 동사를 얘기하라고, 동사. 동사, head. 헤드가 동사죠? 예, 저 그러면 예. 이렇게가 다 주어예요? 예, 주어, 예. 해석해봐요. 이거 다 주어. 아, 날지 못하는 작은 공룡 어떤 작은 공룡들은 그렇지 헤드 피드 아 저 알려줘야 돼요 피들 아웃 똥실군 날기 줘요 예 어떤 작은 동물들은 날 수 없는 날개를 아니야 날개가 아웃. 없는 날 수 없는 동물들은 공룡들은 아니야 그 날개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날지 못한다 아니야 열정은 가득한데 한국어 잘. 저요. 네, 됐어요. 제가 해볼게요. 날지 않는 몇몇 작은 공룡들은 깃털을 갖고 있다. 아, 날개가 아니네. 그 깃털들은 원래 깃털은 뭐에 쓰이는 거야? 깃털은 그 날 그 날려고 쓰는 거죠. 네, 네. 근데 못 난대. 그럼 그 깃털은 뭘 위한 거야?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보실 리가 없다.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 지금 더 많이. 예.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소년 안 하셨는데. 야 여신하면서 날개가 뭐야 날개가. 자 그다음에 봅시다. 제일 등도수가 많은 게 머스트 해브피크와 슈브 해브피크예요. 그럼 얘를 슈브 해브피크 한번 해볼까? 서브 비트는 제출하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너의 지원서는 too late. 너무 늦었다. 왜? You should have, 너도 나중에 대학교에 지원서를 낼 때가 있잖아. 그 날짜, 마감 날짜가 있죠? 그 마감 날짜까지 그것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제출 안 해서 유감스럽다. 그래서 너의 지원서 못 받아준다. 맞아요? 네. 해볼까? 나는 늦었죠. 언제? 오늘 아침에 학교에 늦었다. 나는 뭐 했어야 됐는데? 하긴 했어야 했는데 뭐를? 버스? 스케줄 스케줄을 어떻게? 얘는 미리 사전에 하긴 했었어야 됐는데 아 버스 시간 딱 놓쳐가지고 어? 반지 한 2분만 도착을 해버렸어 가고 나서 또 버스도 기다려야 되죠 미리 하긴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눈물 쓰지 않지? 네, 일어나세요. 아, 이거 비가 급하게 잘했는데.
야, 일어나서 계속 판서를 하면서 계속 떠들고 니네 집중시키고 어? 까불면 졸면 깨우고 어,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눈빛 보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야? 나! 예. 난 why? 왜? 동사 주어는 she, 동사는 is, late는 뭐? 왜 그녀는 늦지? 그녀는 지금 도착해서 방 도착했을 것이다. 지금쯤이야? 도착했을 것이다. 했어야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나는 shouldn't have said. 나는 그걸 말한 적이 없다. 아니야. 말해야 하지 않다. 아니야. 말하면 안 된다. 아니야.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 앉아도 되죠? 아니요.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말해서 어떻다? 후회한다. 후회한다. 하지만 내 입이 미끄러졌다. 오. 입 밖으로 나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툭 안에. 자, 유. 근데 진짜 저 진짜 대학원 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엄청 할 수 있어. 깜짝이야. 진짜 엄청 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엄청 할 수 있어. 힘드셔서 진짜 엄청 할 수 있어. 예, 축하해요. 잠깐만, 선생님이 힘드셨다. 이거는 할 필요가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뭐가? 서점은 열지 않아. 언제까지? 오전 10시까지는 열지 않아. 아주 고난도. 야, 가리가리 방법을 아주 가리가리 하네요. 여기서 보세요. 저 진짜 잘할 거 아닐까요? 어.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네. 어떻게 해, 누가? 나 영어 좀 잘하잖아. 진짜? 어, 저 뇌라는 거 잘해요. 나 해보자. 오케이, 저 맞으면 앉을 수 있나요? 예. 해볼게요. 가라. 예. 만약 if가 들어가야 되죠. 네, 당신이 했어야 했던 일. You spend.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면. 뭐지? You. 그다음 spend 동화를. time. Spend. 왜 이거야? Spend 아니에요? 맞아요. Spend time. 시간을 보내. 뭐 하는데? 네. Thinking about. Thinking. About. About. What you should have done. What. Should. Have. Done. 오. 저 잘하지 않아요, 약간? 다 뺏겨왔네. 저 안 뺏기는 데 있어? 야, 이 둘을 왜 should have done으로 바꿔야 돼? 왜냐면요, 여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인데 왜? 아니, 약간 배웠다. 왜 done이야, 왜? 배웠다시피 여기 과거에 관한 추측 후회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 조동사 뒤에 have. Should do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여기는 have pp가 나와있어서 왜 have pp가 나와있는 거 무조건 have pp 쓰는 거야? 아니, 여기 길을 탈락! 아니 이건 정답. 아니 좀 진조심해 주시죠. 얘는 관계동사 아잉? 네가 했었어야 했다 요런 뜻이지? 요 뜻이 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 should have pp야. 그래서 얘를 써야 돼. 그래서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면 아주 강한 정답. 어 진짜 멋지죠. 네. 그 다음은요 숙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두 분은 앉아보세요. 35분 다음 시간 할 건데 자, 숙제를 맞추는 사람 저요. 95조 아 97조